안혜지. 11점 차 리드를 가지고 있는 KDB생명. 판단을 해줘야 될 때가 됐는데요. 구슬 골밑 들었어요. 흘렸습니다. 구슬 득점. 급했어요. 네. 완전히 구슬 선수가 득점을 할 수밖에 없는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안혜지 선수입니다. 13점 차. 4쿼터 초반 분위기 중요한데요. 김단디. 여기서 반칙입니다. 최진의 파울. 자유투 두 개. 한채진 게임마치 세 번째. 네, 4쿼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쿼터이기 때문에 파울 관리는 어느 쿼터보다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네. 파울 관리 꼭 해줘야 됩니다. KB 하나는 김단비 선수의 자유투가 준비됩니다. 득점치 올려주는 김단비. 짧았는데요. 속도 높이는 안혜지. 로이드. KDB 생명은 이제 턴오버를 조심해야 됩니다. 던집니다. 로이드의 무리한 슈팅. 자, 공격권 다시 가져왔어요. 한채진 리바운드. 구슬. 마틴이가 수비합니다. 다시 돌파. 한채진. 아, 네. 득점이 됐는데요. 자, 인정이 됐습니다. 한채진의 득점 성공. 좀처럼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소담의 파울.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냉정한 조절을 잘 해줘야 네. 하는 KDB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강희슬, 과트미. 자, 1대1을 하나요. 놓쳤어요, 과트미. 다시 던집니다, 두 점. 리바운드 구슬. 과트미 1대1은 실패했습니다. 로이드. 지금은 그대로 던졌는데요. 파울을 얻었습니다. 로이 선수의 저 손동작은 예, 손동작 아니었느냐 예, 이런 네, 그렇죠. 사인인데요. 김영주 감독도 티샷이라고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자유 두 개가 주어졌어요. 슈얼 로이드. 잘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선수들 초반부터 정신력으로 인해 감독한테 크게 꾸준함을 받은 네. 이유가 있네요. 이제 마지막 쿼터인데 하나은행이 좀처럼 지금 득점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4쿼터에도 1점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던집니다. 성공입니다. 2점으로 인정됩니다. 강희슬.